동구는 약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곳곳에 CCTV와 연결해 범죄와 화재 예방 등 주민 안전에 기여할 걸로 홍보했는데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는 비상벨이 고장나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 송현동의 한 주택가. 누군가 차에서 쓰레기를 내리더니 담벼락 아래에 버리고 사라집니다. 상습적인 불법 투기가 블랙박스에 잡혔지만 차량 번호는 흐릿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무단 투기를 단속한다는 동구 CCTV 통합 관제센터가 생각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뭐 여러 대가 많은데 다른 건 잘 들리는데 지금 선생님이 눌린 것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옆 골목에 설치된 비상벨을 찾아 다시 한번 눌러봤습니다. 여기는 아예 버튼이 안 눌러집니다. 주민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상황실에서 응대는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그 목소리를 상황실에서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저 CCTV는 아예 버튼을 눌러도 동작 자체가 안 돼요. 이런 상태라면은 시민의 재산권이나 안전이나 생명을 전혀 보호하거나 보장을 할 수 없는. 동구 관내에는 312개의 비상벨이 설치돼 버튼을 누르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됩니다. 범죄와 화재 예방, 무단투기 단속 등에 활용된다고 적혀있는데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동구는 취재가 시작되자 조치에 나섰습니다. 동구 관계자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벌이지만 미세먼지 등으로 고장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가 횡단 나가서 근처에는 한번 다 이렇게 눌러봤거든요. 통화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 지금 단말기를 수거해 왔어요. 지금 수리해서 이제 좀 다시 부착을 하려고. 동구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돼 13억 4,800만 원을 투입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재작년에 5억 원, 작년에 9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거란 기대 때문인데 그만큼 철저한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